네, 오늘은 부동산 절세 고수의 백문백답의 저자 김니석 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정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리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 제가 2012년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한 11년 차의 회계사가 된것 같고요. 처음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한 6년 정도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한 이후에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개업을 해서 부동산 세금이 양도 상속 증여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삼정회계법인이라는 이제 빅펌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시게 된 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때 당시 때는 그 회계법인 자체도 팀이 있어서 저희 팀에 상무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사님, 그 밑에 팀원들이 있었는데 상무님이 이제 개업을 하신다고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팀원들이 이제 다른 상무님 밑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상무님 밑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상무님은 자기 이제 식구들을 챙겨서 그쵸. 진급도 시켜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약간 오게 되면 약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저희도 챙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 나도 이제 나가서 어차피 개업을 할 생각은 있었는데 조금 빨리 나가서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 이제 파트너 회계사라고 하면 네. 일반적인 회계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좀 그렇죠.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이제 파트너라는 개념은 사실 뭐 지분 개념으로 해서 회계법인의 한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수익은 그냥 내가 가져가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뭐 독립채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뭐 법무법인 형태도 다 독립채산으로 이제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본인이 가져가고 이제 뭐 본인 인건비뿐만 아니라 직원도 이제 각자가 이제 뽑아서 인건비 지급하고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걸 보통 파트너라고 하죠. 예. 이제 조금 의아했던 게 이제 회계사이신데 이번에 쓰신 책은 이제 부동산 절세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 책을 좀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한 11월쯤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서, 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업을 좀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일을 내가 잘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좀 정해서 내가 좀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 때좀 생각을 한게 이제 부동산 세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세무사분이나 회계사분이나 워낙에 부동산 세금이 자주 바뀌고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뭐 양포자라는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워낙에 기피하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서 열심히 하면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부동산 세금 쪽으로 좀 예, 집중을 하려고 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20년도인가 그때 이제 첫 번째 책이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책을 썼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게 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무사분들도 뭐 약국 전문, 뭐 병원 전문 이렇게 그렇죠. 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부동산 세금 전문으로 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양포자란 건 양도세 포기자라는 뜻이죠. 네네네. 아, 근데 이제 회계사가 이렇게 세무 쪽에 집중하는 뭐 진로라고 할까요? 그게 뭐 일반적인 건가요? 되게 뭐 특이한 좀 케이스인가요? 많은 분들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회계사가 회계만 좀 잘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면 총 이제 감사본부, 세무본부, 딜본부 총 이제 세 개 본부에서 좀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감사본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회계 감사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본부이고요. 세무본부는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중소 중견기업의 뭐 세무 자문이라든지 세무 조사, 뭐 세무 진단, 뭐 세무 조정 이런 각종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그 본부이고 이제 딜본부는 이제 M&A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본부인데 저는 주로 이제 세무본부 쪽에서 근무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 쪽도 물론이겠지만 세무 분야가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세무 분야에 좀더 집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이제 회계사로서 이제 세무 상담을 하면은 그 이제 고객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회계사가 세무 쪽도 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인식이 예, 예, 인식이 사실은 뭐 회계는 회계사, 세무는 세무사 뭐 이런 그쵸. 쪽으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회계사가 일단 회계만 잘하지 세무는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으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보다 좀 단가를 좀 세게 부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뭐 수수료를 많이 책정한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해당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뭐 두 가지 오해가 사실은 크게 좀 있죠. 예.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아니 내가 회계사로서 세무를 한다는 게 일단 일반인의 인식 속에서는 뭐야 좀 정밀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강점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회계사라서 부동산 세무 상담을 했을 때 혹은 부동산 세무 관련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강점이 있을까요? 아, 네. 우선은 그 일단은 회계사로서 네. 세무 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분들은 세무 쪽도 좀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이제 회계 쪽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부동산 뭐 일반적인 뭐 양도나 네. 뭐 상속 증여는 회계가 들어갈 분야가 부분이 없겠지만 우리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계 기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라는 거는 결국은 회계가 바탕이 돼야지 세금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저희가 잘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이제 강점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에서 네. 아 이건 일반인 분들도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우선 첫 번째로 네. 그 배우자 간 2월 과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고 그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네. 이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를 하게 되면 네네. 양도세 계산할 때 네. 우리 그 취득가액 자체를 배우자가 증여받은 그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 네. 증여를 한 그 배우자가 취득한 그 취득한 취득금액으로 네. 양도세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뭐 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배우자 간에 증여할 때는 증여하고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가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컨설팅을 했는데요. 네. 이제 23년도부터 증여하는 분부터는 이제 그 5년이 이제 10년으로 그 기간이 연장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간에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 때는 네.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을 지나야지만 네. 이 배우자 간 2월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15년에 뭐 한 3억짜리 뭐 빌라를 샀어요. 그래서 2023년에 이제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배우자한테 그 빌라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양도인 거죠. 준 거면 이제 증여죠, 증여. 공짜로 준 거니까. 네. 그러면 양도는 팔아서 준 거. 이제 배우자한테 팔았을 때 일이군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그 배우자 당초에 말씀하신 네. 남편이 부동산을 네. 3억에 샀어요. 네. 3억에 샀는데 네. 이제 이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한 10억에 팔 수 있잖아요. 네. 안 팔고 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네. 그러면 배우자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 배우자 간 공제가 6억이니까 네. 6억을 차감한 4억에 대해서 배우자는 이제 증여세를 내겠죠. 그쵸. 네. 그리고 네. 그 배우자가 증여 받자마자 바로 팔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10억이고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한 번도 안 내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증여세만 내고 양도세는 안 내는데 배우자 간에 증여하고 바로 파니까 네. 배우자 공제로 6억의 증여 공제를 적용받아서 네. 남편이 당초에 3억의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면 7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네, 네. 그 부분을 증여세 부분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배우자가 네. 그 10억에 대한 양도 가액에다가 네. 당초에 증여받은 10억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초 남편이 취득한 3억을 가지고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10억에서 그 취득가액을 10억이 아닌 3억이 그쵸. 7억에 대한 양도세를 네. 내라는 거니까 네. 결국은 당초 남편이 양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하게끔 하는 거죠. 배우자가 바로 증여하고 파는 네. 거를
방치하기 위해서. 네. 그 이게 이제 5년이었는데 10년 늘어났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좀 불리해진 거죠. 불리해진 거죠. 그렇죠? 맞아요. 불리해진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는 배우자는 5년 이후에 이제 그냥 팔면 그런 세금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네. 1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야 되니까 네. 굉장히 좀 불리해졌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죽어서 이제 바로 양도하지 않고 11년에 양도를 했어요. 그럼 그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되면 사실은 네. 그 당초에 증여받았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당초에 증여받았던 네. 그 증여가액 10억만큼을 배우자가 팔 때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 10억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예. 네. 그게 아니면 이제 당초 남편 취득한 네. 3억을 가지고 양도세 계산할 때, 할 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 경정청구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고한 세금이 잘못 신고돼서 네. 그 세금이 만약에 많이 내가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그거를 세무서로부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경정청구라고 해요. 네. 그랬을 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과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 그 둘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그 신고한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네.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내가 경정청구를 해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고지서를 통해서 내가 종부세를 냈다면 당초에 내가 신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납부했더라도 다시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 됐죠. 그렇죠. 없었죠. 네. 근데 23년도부터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당초 내가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만약에 과다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종부세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가에 정해서 그 돈 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보통은 고지서를 통해서 그 돈 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자산가 분들은 한번 이걸 검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거를 좀 잘못 계산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컨설팅을 통해서 이걸 좀 더 줄일 방법이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네. 그런 방법을 찾아서 당초 납부했던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실제로 이제 뭐 실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이렇게 종부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뭐 환급받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있어요. 네. 그 우리 공동명의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들고 있었으면 우리 종부세에서는 1세대 2주택자로 봐서 기본공제를 9억까지 적용받고 세액공제라는 걸 적용을 못 받고 종부세를 납부를 하는데 네. 예외적으로 부부간에 네. 부부간의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기본공제 9억을 각각 적용받고 세액공제를 미적용받는 부분하고 네.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우리 그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네.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둘 중 유리한 방법으로 내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세무사에서 고지서를 날렸을 때 공동명의 1주택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9억 원 공제하고 세액공제 미적용한 금액보다 네. 내가 부부 공동명의인데 12억까지 공제받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크다면 그걸 통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거기서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거는 제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네. 제가 얼마라고 정확한 금액을 좀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어서 네. 이렇게 세금을 돌려드렸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종부세가 연회 부과를 하니까 네. 연마다 부과하니까 그때 한 천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천만 원 벌어다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진짜 의뢰를 할 만하네요. 이 정도면 소정의 저의 수수료도 네. 이렇게 챙기면서 일단 도와드렸죠.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또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개인으로 명의를 해야 되냐, 법인으로 명의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때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인으로 주택을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잘 없긴 해요. 왜냐하면 주택종부세 자체가 단일 세율로 워낙에 세율도 높을 뿐더러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기본공제 9억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제가 비추를 하기도 하는데 네. 혹시라도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부세 과세 기간이 6월 1일이니까 그럼 6월 1일 이후에 팔아서 그 다음에 6월 1일 이전에 6월 1일 이후에 사서 그 다음에 6월 1일 이전에 팔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종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단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단타로 했을 때 그 양도세를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법인세로 조금 약간 충당을 하면서 종부세까지 좀 피하려는 분들은 단기 매매로 하실 때는 법인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승장에서의 얘기네요. 이거 이런 건. 뭐 그렇겠죠. 네. 단타라는 건 그렇죠. 결국은 누군가가 네. 좀 매수를 해야지 또 네. 단타가 성립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네. 네. 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 일시적 2주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내가 기존에 종전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네. 그 기존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는 게 일시적 2주택인데요. 기존에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에 내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그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혜택을 줬는데 네. 이제 23년도 1월 12일 이후에 네. 기존 주택을 판다면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팔면 이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그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A라는 주택을 갖고 있다가 B라는 주택을 샀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일시적 2주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내가 원래는 2년 안에 팔아야지만 그 양도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화. 완화 맞죠? 비과세. 네, 비과세. 네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3년으로 늘어났다. 그렇죠. 3년으로. 그러니까 유리해진 거네요. 유리한 거죠. 근데 그거는 2023년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소급해서 가능한 거죠. 네, 소급해서. 네. 그 어떤 거죠? 이 얘기가 그럼? 아, 소급하다는 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라는 주택을 사서 이제 B라는 주택을 그 1년 뒤에 산 다음에 이 네. B라는 주택을 사고 네. 이제 그 기간이 원래는 2년이었잖아요. 조정 대상 네. 지역에서 취득하고 네. 양도 2년이면 그걸 그 산 다음에 2년 이내인 20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네. 내가 A라는 주택을 팔았어야지 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1년이 연장돼서 23년도에 네. A라는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B주택 사서 네. 2년 이내인 22년도에 A주택 팔아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었다면 네. 그게 3년으로 연장돼서 A주택을 23년도 1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이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를 피할 수 없잖아요. 이 취득세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세 가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네.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들고 있으면서 네. 다른 주택을 살 때는 그 다른 주택을 살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을 카운팅을 해서 주택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이고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네. 4.6%의 취득세율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주택을 살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다른 주택의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네.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는 그게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관계없이 네. 무조건 4.6%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수 상관없이 4.6%가 그렇죠. 취득세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네.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요. 근데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상태에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분양권에 의해서 완공할 때 취득세를 그쵸. 내는데 네. 이때 취득할 때 그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는 네. 당초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네. 그 분양권을 취득한 당시에 내가 주택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 A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 8월 20일 날 네. 분양권 B를 하나 취득기를 해요. 네. 그러면 분양권 B를 취득할 당시에 나는 주택 A가 있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네. 분양권 B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완공되기 이전에 네. 주택 A를 팔아버려요. 네. 그러면 분양권 B가 이제 완공돼서 주택 B로 됐을 때는 네. 주택 B 한 채만 있었던 그쵸.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주택 B 한 채니까 나는 1주택자.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네. 건데 그게 아니라 네.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그 분양권 취득하는 그 당시에 주택 A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B가 완공된 그 시점에 주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권 취득한 그 당시에 주택이 A가 있었기 때문에 2주택자로 취득세율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네.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마지막에 그 분양권을 위한 주택을 취득할 때 그쵸? 주택수가 필요하지 네. 당초 분양권 취득했을 때 그 주택수를 누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가 분양권을 동시에 두 개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동시에 두 개 샀다? 네. 동시에 두 개 샀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제 네.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주택 그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 2020년 그러니까 그 분양권도 당초 네. 이제 완공이 될 때 네.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주택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같은 날 두 개를 살 경우에는 이게 2주택하고 3주택이 또 취득세율 달라지잖아요. 아, 달라지죠, 달라지죠. 이게 뭐 순서를 어떻게 매기나요? 그럼 이런 것도. 아, 같은 날에 취득한 건 저도 사실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납세자한테 좀 유리한 걸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는 명확한 유급특권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건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라는 건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네. 같은 경우 분양권이나 조합권 입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네. 이제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주택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분양권을 내가 취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그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냐라는 건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 오피스텔이 완공된 이후에 주택인지 상가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네.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주택 취득세율은 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네.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게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부동산을 좀 이제 연착륙을 시키려고 이제 그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낮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안 돼서 아, 맞아요. 이제 계류 중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적용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소급 적용한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어떻게 네. 보시나요? 소급 적용한다고요? 네. 근데 소급 적용한다는 건 당초 그러니까 취득세라는 건 우리가 취득하면서 납부하는 네,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소급한다는 건 취득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네, 이야기인데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취득세 자체를 소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취득하는 사람한테 조금 취득세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걸 또 조금 관망을 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예, 소급해서 하긴 사실 좀 쉽지 않다. 이미 냈기 예. 때문에 네, 네. 낸 걸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엔 조금 쉽진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 통과 딱 됐을 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양도세는 소급해서 가능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네. 양도세는 내가 팔 때 내는 세금이니까 네. 그때는 내가 소급해서 가능한데 취득세는 이미 낸 세금이니까 그거를 다시 돌려준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종부세 절세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세금을 환급받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공동명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1세대 2주택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9억 원, 12억 원까지 기본공제 받고 세액공제를 최대한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뭐가 더 유리한지를 한번 챙길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이제 고지서가 나올 것 같은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해서 내가 좀 더 세금이 유리하다면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뭐 이건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아파트 이제 가격이 거의 이제 실시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아파트가 얼마짜리면은 뭐 부부간에 이제 뭐 9억으로 하든 12억 이런 또 기준이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제가 그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12억 원 공제를 받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기 때문에 그 세액공제 80%가 결국은 연령 요건이라든지 보유 요건에 따른 최대 80%라 내가 좀 나이가 많다, 고령화다, 그리고 그 집을 산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게 유리하면 좋을지를 한번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집을 산 것도 별로 뭐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고 나는 뭐 60세 이상도 아니고 이 연령 요건이 60세 이상일 거예요 아마. 네네. 그렇게 조금 고령화이신 분한테 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젊은 부부다 그리고 보유한 기간도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해서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혜택은 조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 이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기신 분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